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경입니다. 와, 정말 오늘 하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 바람산 가득, 이렇게 레인보우 스키장 가득 내려 있네요. 아,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누가 정말 느낄 수 있을까요? 네, 대관령에 오시면, 바람산에 오시면 정말 하늘이 주신 천혜의 아름다운 이 눈꽃, 설화를 마음껏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면서 이제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정말 눈꽃이 너무 아름답네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제가 우리 이정호 작가님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자연을 나누고 싶고요. 저는 우리 이정호 사진 작가님은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요. 우리 스키역사를 보면 김근원 선생님께서 1950년대부터 흑백사진을 3만여 장을 찍어서 정말 그 역사적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스키계의 아주 큰 이제 보배이자 공로자 같은 분인데요. 그분께서는 이제 얼마 전에 작곡을 하셨고, 자, 흑백사진은 김근원 선생님이 찍으셨고, 그 아드님인 김상훈 작가께서 이제 많은 사진을 이제 그 알려주셨는데요. 참 너무 감사한데, 우리 이정호 작가님 정말 한 20여 년 동안 영평 스키장에 오셔서 정말 예전에 우리 선수들은 스키를 잘 탔지만 대회를 참가했지만 사진을 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적인 장면을 포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그런 작가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정호 작가님께서 우리 스키장에 나타나시면서 정말 그 스키 선수들의 아주 좋은 사진, 스키 타는 작품 사진을 많이 만들어 주셨고, 스키인들에게 정말 본인이 타는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그 공로는 정말 두고두고 우리 스키 역사에 남을 걸로 생각하고, 이정호 작가님 정말 꽉 쳐놓은 추운 날씨에 올림픽 때에도 그 강풍 불고 정말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도 올림픽 장면 일일이 찍어주시느라고 정말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그 고생하셨던 그 공로는 아마 대한스키협회 역사상 길이 남을 걸로 생각하고, 좀 힘드시더라도 앞으로도 우리 선수들 멋진 장면 찍어주셔가지고 선수들이나 그 가족들이 그 정말 작품 사진을 간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려우시더라도 계속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대관령의 아름다운 모습들, 또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이 바람산의 모습들을 앞으로 많이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께 정말 즐거움을 드리는 그런 좋은 일을 많이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정호 작가님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정호 작가님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이 자연을 주신 이 선물인데요. 바람산 정상에 눈꽃이 피어서 정말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말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어떻게 연출할 수도 없고, 자연이 주는 정말 축복의 선물인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바람산의 모습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요. 정말 이 자연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감동을 주는 그런 좋은 날입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와, 이 전나무 완전히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데요. 눈꽃이 피어서, 설화가 피어서, 대관령의 설화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아라리 맺혀 있네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이 나무가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이라고 하는 주목나무인데요. 이 바람산 정상에는 아주 오래된 주목나무들이 많습니다. 바람산 정상에 오시면 정말 설화가 펴있는, 눈꽃이 가득 펴있는 그런 주목나무를 만날 수 있는 거죠. 예, 대관령이 이제 스키장이 개발된 것은 1949년 8월에 지금의 스키장이라고 하는 대관령 제1스키장이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1950년 2월에 전국대회가 이곳 대관령에 열리면서 대관령 스키 시대가 열리게 됐고요.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이후에 바로 내일부터 이제 전국체전이 열리게 되는데 용평 스키장이 생기게 된 것은 1974년도 가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프트 두 개를 가지고 맨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개발이 돼서 이제 세계적인 그런 스키장으로 이렇게 그 발전해 왔는데 정말 이 바랑산이 개발된 것은 많은 스키어들에게는 정말 아주 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스키 선수들도 이 다양하고 정말 그 적합한 슬로프에서 경기력을 쌓으면서 세계 수준에 더 다가가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바로 레인보우 코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